54, 55 정도, 쉬운 5집 정도 납니다. 100집이요. 네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아, 64집. 네, 뭐 제가 개괄 시간도 안 주네요. 네. 반면 10집 정도 차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. 그러니까 지금 역시 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뭐 네. 나연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이미 바둑이 전 선수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바둑이었어요. 지금 나연 선수 그러면 10승인가요? 10연승. 예, 10연승. 10전 전승이 10전 되는 전승. 거죠. 이제 신진서 선수와 타이 기록이죠. 그렇죠. 네. 이제 재밌어졌네요. 이제 그쪽 다승왕도 또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. 네. 아, 참. 네, 지금 복귀를 좀 두기사가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끝내기 단계에 복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죠. 지금 여기 뭐 여기 건너붙이는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바둑은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꿔치기가 되고요. 흑이 네. 여기 한 칸을 딱 띄웠을 때 네. 이미 그때 흑의 의세로 바둑이 굳어진 것 같고요. 네. 그 앞으로 돌아가나요? 네, 그 후로는 역전이 되는 장면이 없었던 걸 보입니다. 지금 이거는 끝내기인데요. 끊어가는 건 아니고요. 흑이 연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 대마가 지금 다 못 살아있죠? 네.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, 이 정도로 역전이 됐을까요? 이세돌 선수 손인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네요. 네. 아, 지금 이세돌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이세돌 선수가 복귀를 주도해가고 네. 있는 모습이죠. 두기사는 계속 저 네, 중앙 부분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네, 있습니다. 좀 득을 보면은 바둑이 미세해진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. 자, 저희가 사실 이 장면은 보질 못했기 그렇죠. 때문에 끝날 때는 차이가 한 10집 정도의 차이로 보여졌거든요. 네. 그나저나 지금 포스코 캠텍이 이 판 승리로 8승 4패가 된 거죠? 네, 8승 4패가 세 팀이 됐네. 8승 4패가 이제 세 팀이 이제 승률이 같아졌죠. 뭐 3강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나머지 한 장 티켓. 예, 나머지 승리 팀이 지금 화성 시코리오 5승 6패거든요. 예. 그러니까 5할 팀이 없어요. 그 세 팀 말고는. 네. 지금 이 세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은 뭐 확정 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아직 그래도 라운드가 많이 남았는데요. 5개 남았는데요. 그러니까 라운드. 세 팀이 전패를 해야 되는데요. 아. 전패를 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. 전패를 할 가능성이 사실 지금까지 흐름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. 네, 없다고 네. 봐야죠. 자, 결과 나연 선수 10승입니다. 자, 신한천일염은 이세돌 선수의 주장전 승리가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작년에 나연 선수가 포스코 캠프의 주장이었는데 예. 부진해서 올해 2장으로 내렸거든요. 예. 그런데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.